현재 시장 분위기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의 흐름들을 반영해 주듯이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까지 이렇게 시장이 또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변화가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 키워드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2400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EUV 펠리클, 리오프닝, 증권형 토큰, 공개 매수, FTX, 당대표, 오픈 AI까지 이렇게 또 다양한 섹터 내에서 오늘도 이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2400선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시장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도 반영하고 있는데요. 항상 2400선 앞에서 종가 기준으로 좌절하던 코스피가 오늘은 시작부터 2400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1%대 오름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1.3% 오르면서 2427포인트 이렇게 갭상승 오랜만에 긍정적인 모습까지 현재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대형주 상승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도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을지 자세한 키워드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오픈 AI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많은 분들이 얼마 전부터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개발사에 오픈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2021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번에 구체적인 투자 규모 자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외신으로 추측을 해보면 수년간 100억 달러, 한화로는 12조 30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기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챗GPT 기술을 발표한 이후로 이 관련 종목들이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고 이 종목들도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오늘도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장 먼저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도달한 종목이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 이번 달 들어서 가져가고 있는데 66,500원을 터치하게 되면서 신고가입니다.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차트를 통해서 최근 챗GPT 관련 종목들 어떻게 엮이는지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셀바스 AI도 대표적인 인공지능 관련 종목입니다. 18% 급등하며 14,130원 구간인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시세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트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함께 두 자릿수 때 상승 흐름인데요. 솔트룩스 역시나 신고가 부근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살펴보시면 14,000원 선 오늘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 매수와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개별 종목입니다. 이 국내 사모펀드인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와 MBK 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 매수합니다.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공개 매수 가격이 상당히 주가에 중요하겠죠? 19만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19만 원은 신고가보다는 16% 높은 수준이었고요. 증권가가 냈던 목표가 가운데서는 최고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공개 매수 예정 주식 수는 최소 239만 4,782주에서 최대 1,117만 7,003주로 잠재 발행 주식 총수의 15.4%에서 최대 71.8% 수준까지입니다. 네, 확인해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시초가 대비해서 움직임은 작게 나타납니다. 공개 매수가가 19만 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15% 오른 18만 7,300원 선 터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번에 유니스 캐피탈 코리아가 경영권을 인수한 것은 그동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버넌스 개편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개별적인 종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보실게요. EUV 펠리클과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은 생소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관련한 키워드로 보시면 될 텐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EUV 펠리클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수급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파운드리의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양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삼성전자로부터 FST와 SNS텍은 투자를 받았는데 EUV 펠리클 투과율이 상용화를 생각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안정적인 공급망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때문에 EUV 펠리클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두 종목 역시나 언급이 되면서 급등하는 흐름인데요. 현재 FST를 보시면 16% 정도 급등 나오면서 19,190원 터치하고 있고요. 보시면 거의 2만원선 가까이 올라왔다 2만원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현재는 윗꼬리를 약간 단 상황입니다. SNS텍도 오늘 7% 정도의 상승 탄력으로 3만원선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양봉이 세워지고 있다는 점 특징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정치 관련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당대표 키워드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에도 테마주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이 가상 양자 대결을 했는데요.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안 의원은 김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약 10%포인트 차로 앞섰고요. 이 나 전 부위원장과의 대결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 테마 종목들이 오늘장 급등하는 흐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시면 안랩이 현재 19%까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83,900원 터치 중이고요. 써니전자, 까뮤, ENC 모두 테마 종목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호별주자로 올라가게 되면서 써니전자 15%대 상승 흐름으로 현재는 3,085원에 대한 터치가 확인되고 있고요. 까뮤, ENC도 막판에 오르면서 6% 정도 오른 현재는 1,972원 지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